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오늘은 너를 만나, 폴킴 너를 만나를 해볼 겁니다.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실 거는 뭐냐면은 그 커버를 했을 때는요, 이 곡의 분위기나 빌드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되게 주안점을 맞추는데, 기타를 같이 뭐 이렇게 배운다거나 기타 이렇게 코드를 연주한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안점을 두실 부분은 어떤 식으로 코드를 더 쉽게 바꿀 것인가,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스탠다드 아르페지오를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거 하나. 그렇게 보는 걸 오늘의 주안점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제가 연주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되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는요, 사실 코드가 점점점 개수가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기본 코드가 하나 딱 있는데, 그 기본 코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음을 추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뭔가 꾸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코드의 가짓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코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 코드, 이 기본 코드에서 음이 더 추가되고 또 다른 음 추가되고, 그런 식으로 코드가 두 개, 세 개씩 늘어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꾸밈음을 버리고 그냥 기타만 치시면 돼요. 예, 기본형의 코드만 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코드가 C 코드 노래라서 너를 만나 하고 너 C 애드나인을 이렇게 드리링 치게 되는데, 자, 그 이후로 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쳤느냐, 이렇게 쳐버렸는데, 예, 이렇게 친 코드에서 이거 없애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G-on-B를 가지고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on-A를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minor-on-G 요거를 치시면 되고, F-add-9, C-on-E, 여기 D-7 나오고, 온 G라고 나오죠? 이건 D마이너에다가, 예, 온 G 요렇게 치라는 표기인데요.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거는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치면 더 느낌이 원곡처럼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8마디 코드를 보시면요, C 코드 나왔죠? 너를 만나 그 이후로 해서 이거 치지 말고 이렇게 그 이후로 G음비, 그 다음에 F1A 두개 이렇게 잡으시고 엄지 6번 뮤트 하셔야 돼요. 그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 저한 다음에 원래는 E마이너 이건데, 이거 여기서 G를 베이스를 잡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들에 행복해 저 해서 5번 줄안 누르니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눈이 부시게 하면서 F애드9 나오죠? F애드9 제가 여기서 코드를 바꿨는데요, 제가 요거는 논외로 치세요. 원래 알고 있던 코드로 가셔야 되는데 F#9이 난이도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9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부시게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이렇게 가시면 아주 심플하게 코드를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F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검지만 1, 2, 3번 줄까지 예, 쳐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마이너인데 근음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 식타기의 C 코드, 그 다음에 G음비, 그 다음 되게 특이한 거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B 플랫이라고 나왔는데,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G-on-B, A-on-C#. 요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냥 뭐 이렇게 루틴 같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이런 그런 묶음의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수거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D마이너, G, E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F마이너, on-G 하고 나서 C코드, D마이너, C-on-E. 요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 보시면 C코드인데 뭐 이렇게 따다 이런 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냥 알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잡으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디죠? 여기서 해볼까요? 제가 한번 쭉 쳐볼게요. 식탁 위에 마주 앉아 띠린 안 치고,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거나,
이거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러면 어땠는지 묻거나 A나 A 코드 가도 될 것 같아요. 나의 하루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G-B, A-C샵 이 부분에서는요 코드가 한 박자씩 바뀌니까 이 코드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때요? D마이너 하나 둘 온쥐 괜찮았어 E마이너 7 E마이너 7도 어려우면 그냥 E마이너 잡으세요. 그 다음에 A마이너 웃으며 대 D마이너 7 D마이너 7도 어려우면 D마이너 7 버려도 됩니다. 알겠죠? 대답해주 그 다음에 F마이너의 G 예, 코드가 아주 예쁘죠? 대답해주고 싶어 까지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D마이너 C운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1절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프리코러스 구간이 예,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1절까지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코드를 한번 쭉 쳐볼 테니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만나 둘 그 이후로 둘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F 빛나는 아침 너를 떠올리며 눈 뜨는 하루 한둘 식탁이에 마주 앉아 B플랫 여기서 셋넷 듣는지 묻거나 A 나의 하음도 루도 음이 뭐 이래 서 괜찮았어 E마이너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코드인데 곡의 진행을 듣다 보면 피아노가 나오는데 피아노 음이랑 기타를 제가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욕심내시면 해보셔도 뭐 문제없죠. 예. 그렇게 해서 코드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오른손 아르페지오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특히 이렇게 느린 노래 아르페지오는요 제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느린 아르페지오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저번에 했었어요. 여기서도 이거 쓸 거예요. 혹은 이거 많이 쓰죠?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이거? 이거는 이 두 가지 아르페지오, 8비트 두 가지 아르페지오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강세 위치가 틀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방금 저희가 봤던 엄지부터 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세가 있기 때문에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박자에 강세 넣는 건 다 튕기는 겁니다. 이렇게 저의 경우에는 그냥 곡을 진행을 할 때 이 두 개를 다 쳐봐요. 이렇게 저렇게 쳐본 다음에 이게 좀 더 낫겠다 싶은 걸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이거는 어떤 노래 뭐 이런 노래는 이걸 써야 되고 저런 노래는 저렇게 써야 되고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되는데 뭔가 좀 안목을 높이신 다음에 듣는 귀를 좀 높이신 다음에 아 이게 좀 더 곡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앞에 곡을 다시 쳐볼게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게 곡의 분위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를 안 쳐요. 너를 만나 이런 식으로 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그냥 딱 네 박자씩 그냥 딱 1비트로 치죠. 한마디에 한 번밖에 안 치는 건데 그렇게 아니고요. 예, 일단 제가 첫 번째 거 너를 만나 이걸로 어때요? 이렇게 치면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해져 눈이 부시게 빛나는 아침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가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죠? 예, 이렇게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여기 식탁 위에부터 한번 해볼 텐데 이때는 다른 걸 쳐볼게요. 이건 여기 나온 대로 식탁 위에 시 마주 앉아 이렇게 이거 어때요? 너의 하루 어땠는지 묻곤 A 코드 나의 하루도 그 다음에 D 마이너죠. 여기 딱 여기는 정말 베이스가 이렇게 나오네요. 쳐봤는데요. 이 두 가지 아르페지오 패턴을 제가 앞 시간, 앞 시간 계속 아르페지오 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죠. 이 패턴에서는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걸 쓸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빌드업 개념이거든요. 뭔가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부분에는요. 뭐 이런 식으로 코드만 아무것도 안 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치고 치다가 뭔가 구조가 조금 바뀌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따단 따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예, 맨 마지막 쪽 보시면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요. 딴 따단 딴 따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연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드 움직임 먼저 연습한 다음에 아르페지오 패턴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습을 해두시면요. 결과적으로 악보 쫙 펼쳐놓고 연습을 하실 때 예, 수월하게 한 챕터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말씀드려서 접근 방법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번엔 프리코러스를 한번 해볼 겁니다. F 메이저 7에 F6라고 나오죠? 버립시다. F6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 E 마이너, A 마이너, D 마이너, G, G 마이너 7에 C 13. 여기 G 마이너랑 여기 C 13 한번 보시면요. 어디죠?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이게 쪽 꽉 누르는 아귀 힘 누르는 아귀 힘이 좋으면 이거는 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예, 좀 어렵다 그러면요. G 마이너 원래 알고 계시던 G 마이너 이렇게 사랑해 하고 C7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C코드 잡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볼까요? F메이저 F6에서 F메이저도 사실 안 쳐도 되고 F 잡으셔도 돼요. F 버리고 E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G 아,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앞에 했던 아르페지오 동일하게 해볼게요. F메이저 F 잡을게요. 그리고 이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친 게 있으니까 이걸 먼저 제가 먼저 이걸 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 강세 포인트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니래 A 마이너 숙해진 서로가 놀라웠어 널 사랑해 C7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죠?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별로 이 정도로 치시면요. 뭔가 조금 좀 안 되시는 기초에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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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 숙달을 해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코드 운지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F 메이저 7 잡는 거예요. 별거 아니 따다다다다 이거죠? 따단단 이렇게 따다다 G 그다음에 사랑해 이런 건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좀 뭔가 악보를 보고 평이하게 칠 수 있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되면 디테일을 나중에 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너를 만나 후렴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첫 번째 마디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치죠. 한 번 치죠. 왜 그러냐면 곡이 그래요. 원래 후렴에 오면 노래가 보통 볼륨이 커지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볼륨이 작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연주가 나오게 되고,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요. 근데 나오는 코드 진행이 어때요? 아직 어리고 F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안아줘서. 똑같죠? 앞에 나온 코드들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대로 가세요. 그냥 쭉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 원래 알고 있던 그리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온 거 쓸 필요 없어요. 아직 리에서 C온이 한번 여기 잡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F 메이저 9 나오죠? F로 바꿔요. 찌고 모자란 내 맘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끝.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이 정도 치시면 이게 딱 스탠다드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치시면 어디서 그냥 노래 딱 한 곡 뽑고 싶다 그러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좀 더 빌드업을 염두하고 만든 게 바로 이 악보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실 필요는 아직 없고, 예, 원곡의 좀 완성도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취미로 기타 치시는 경우는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뭐 당연히 가시면은 이미 음악적인 그 소양 뭐라고 할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분위기까지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도까지 스탠다드로 쭉 밀고 나가는 연주면 오케이 잘 됩니다. 연주가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연주가 이 정도까지 1절 프리코러스 후렴 왔는데요. 여기 중주 잠깐 나오죠. 따라라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나오는데 중주 부분은요 뭐 동일해요. 동일하게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프리코러스와 후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릿지라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프리코러스와 후렴은 더는 안 할 거예요.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너를 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계속 저희가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바꿔서 친 게 있었죠. 왜냐? 이 브릿지로 넘어오게 되면요 갑자기 느낌이 격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르페지오를 제가 안 하고 스트럼을 했습니다. 스트럼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아르페지오로는 더 이상 더 큰 느낌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럼으로 바꾸게 된 건데요.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되게 볼륨이 커지고 막 악기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릿지에서 스트럼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스트럼에서는 그냥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 이게 좀 노래가 느린 발라드잖아요. 발라드에서는 정말 뭘 해도 절대 실수가 없는 리듬 하나가 있어요. 바로 16비트 1번 패턴인데요. 요거를 한 박자에 한 번씩 이렇게 치시면은 예, 여기에서 나오는 코드 여기서 나오는 리듬을 한 방에 후렴을 한 방에 브릿지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진 소리에 나도 어때요? 그냥 끝났죠?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리듬들은요 원곡이랑 똑같이 치기 위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리듬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16비트 4번 패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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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마디만 이렇게 16비트 4번 쓰고 나머지 그 뒤에 모든 스트럼은 16비트 1번 패턴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16비트 1번이니 4번이니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리듬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정리를 제가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비트의 경우에는 네 가지 패턴으로 리듬을 나눠놨는데 그 패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는 자료들이 조금 있으니까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박자에 강세가 있는 이런 발라드 노래는 그 16비트 1번 패턴을 쓰는 게 몹시 유리합니다.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템포를 어기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치시면 되고 너를 만났다 이 부분부터는 또 후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후렴에서는요. 중반에서 초반에는 아르페지오, 후반에는 스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만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서 빌드업 사운드를 좀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때부터 다시 스트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후 가사 뭐였죠? 너 나를 만나 이렇게 너도 행복하니 못해준 게 너 많아서 미안해. 여기서 막 이상한 멜로디 있죠? 다 버려요. 그냥 C온이 코드 나온 것만 해요. 이기적 E, 고, F에서 F온 G와 F메이저와 E마이너 이런 게 나오는데 F메이저 7, F코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코드들인데요. 그래서 좀 뭔가 어렵다 그러면요. 이거 두 개 다 버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너에게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A, G, B, A, C#, D-7을 잡으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한 박자짜리 코드 전환이 아니고 반 박자짜리 코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세게 다 튕기세요. A-7, G-B, A-C#, 그 다음에 D-7이에요. 여기 코드표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 두 개 이게 버전 바꾸면서 이게 조금씩 헷갈리게 나오네요. D-7 이렇게 잡는 건데 어렵다 싶으면 이거 세 개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에게만은 다시 스트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행복하니 둘 못해준 게 더 많아서 미안해 둘 이기적 이고 F 따단따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여기서 스트럼을 넣어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조서 F 조서 수준내려나 조서 이거죠. 그리고 끝내요. 스트럼을 끝나고 너를 만나 F 시운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되게 엔딩 이상한데요. 갑자기 느낌을 확 느려주면서 이렇게 해서 엔딩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A플랫 뭐 이렇게 B플랫 7 서스포 그리고 B플랫 7은 사실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음을 넣어주면 멜로디 그 진행이랑 똑같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A플랫 B플랫 7 여기까지는 꼭 잡아주셔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C메이저 7에서 이렇게 엔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치는 거랑요 뭔가 좀 각 잡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랑은 아주
다른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좀각 잡고 만드는 타입인 거고, 실제 우리가 연주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평범한 스탠다드를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핵심 몇 가지 있었죠? 그 기본적인 코드 어려운 건 쉽게 바꾸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르페지오 패턴이 8비트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두 가지를 적절하게 아무거나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주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코드 좀 어렵죠? 연습 많이 해보시고, 예, 또 다음 곡 한번 다음 주에는 또할 건데, 그때 한번 또 재밌는 연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